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제가 지금 숨이 가쁘네요. 저희가 수경 식물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 수경 식물을 키워보려고, 제가 목욕다라도 큰 거 있다고 그랬죠. 여기 샘 옆에 여기다가 수련을 키워보려고 이렇게 팠어요. 어제 저녁에도 잠깐 팠고, 이곳에 꽃밭을 만들려고 흙이길래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쪽 옆인데 흙이길래 꽃을 심을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여기다가 이 고무다라, 이 고무다라를 지금 여기 있는 흙은 여기서 팠어요. 찰흙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논 흙을 갖다 파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. 지금 모를 심고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목욕다라에다 여기서 나온 찰흙 같은 흙을 채워 넣고 이렇게 땅을 고른 다음에 이 다라를 여기다 넣었습니다. 넣고 여기다 이제 수경 식물을 심을 거예요. 돌도 여기다 좀 넣고 물칸나. 물칸나가 엄청 하잖아요. 이야, 이거 뭐야. 물칸나가 이 수련 새로 연잎 새로 나온 펴진 애를 뚫고 나왔어요. 이 화분 얼른 드러내서 한쪽에 내 어머야. 우와. 아이고매. 이 뿌리 좀 보세요. 이거 화분에다 심어서 올려놓는 게 맞나요? 이 정도. 아, 새끼 엄청 합니다. 엊그저께 촬영할 때 요 아이 좀만 했었는데 이렇게 컸고, 또 그 새에 이게 두 아이나 이렇게 나오네요. 또, 자, 앨리스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뭐야, 이름이. 이름표도 여기 있고요. 아이리스. 뭐지? 모르겠네. 부조지타? 부조지타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끼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들 커나가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. 이 아이 또 한번 볼까요? 내 손이 찌르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뿌리를 뽑겠습니다. 이렇게 찔러요, 가시가. 넓은 데로 보내줄게. 꽃봉오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거 보세요. 그쵸? 와. 뿌리는 얼마 없고요. 이렇게 이따가 놔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나오겠죠. 이 물을 좀 퍼다가 붓고, 살던 물이니까. 여기 수련을 안 쳤고요. 지금 저희 물이 지하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줍니다. 얘네들이 적응을 잘하고, 이 꽃대 같은 아이가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. 처음이니까 물은 많이 끝까지 안 채워줄 거예요. 중간까지만 채워주고 싶은데, 상황 봐가면서 이 잎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고 물을 채워줄게요. 이 안에다가 돌을 넣어주려니까 돌은 이 위까지 올라와서 멋있게 보이는 아이는 없고, 수련이 이렇게 크는 속도가 왕성하다 보니까 연하고 같이
뿌리가 공생하게 해놓으면 연이 많이 손해를 볼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이 엄청나네요. 성장 속도가.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지금 잠깐 통화를 했는데 물밖에스를 해가지고서 따로 이 아이를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네요. 아유 세상에 이쪽에 또 나와요. 새끼가 요기 보이시지? 제 손끝에. 그래서 일단은 통을 하나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이 물칸나를 이 화분에서 뽑았어요. 너무 작으니까. 근데 이거 보세요. 이 속에서도 새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야.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물밖에스가 마땅한 사이즈가 없어서 이거를 좀 들여놓고서 여기다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했네요. 이 그릇도 제가 지나가다가 주워다가 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. 이제 지금 우선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또 부족한 점이 있겠죠. 이뭐 돌이 위에 쑥 올라오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 지저분한 것들을 밖으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받아봐야 될것 같고요. 이 칸나, 물칸나, 요 그릇에까지는 물을 잠겨야 될 텐데, 그러면 이 돌이, 잘안 보이겠죠? 요 돌도 그렇고, 이 돌도 그렇고, 예쁜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돌을 해주려면 물 높이가 좀 얕아야 되는데, 우선 이러한 모습으로 됐고요.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오늘 8월 2일 월요일입니다. 어저께부터 이 수생식물을 좁은 공간에 놓기가 좀 그랬었어요. 여기 이 용기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큰 고무다리에다 옮겨주느라고 여기 있길래 팠어요. 팠는데 밑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요. 그 쓰레기를 치우고 흙을 파내서 이 고무다라 큰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. 넣고 여기서 나온 흙은 어디로 가냐면 대문 옆에 여기에 세면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 세면을 제가 깼습니다. 여기 절구통도 저렇게 깨진 상태로 있고 저 절구통을 저 고무다라 속에 넣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못했어요. 여기다가는 이제 겨울 동면할 수 있는 나무를 몇개 심을까 해요. 뭐 면적이 대문도 열고 닫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렇게는 많이 못 심어요. 여기다 상토하고 마사타 모래하고 좀 사다가 섞어가지고 여기다 심을 거고요. 요 다라 밑에도 흙을 채워서 이 밑으로 지피식물을 심든 여기도 늘릴 수 있는 만큼 화단을 늘려볼까 합니다.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제가 비를 맞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. 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흙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물을 퍼내고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인 샵이에요. 하루가 지났습니다. 8월 3일이에요. 물을 조금 제가 퍼냈고요. 요 칸나, 물칸나 이제 분 작업하면서 하나를 떼었어요. 누구 줄 사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. 물은 조금 더 퍼내든지 아니면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죠?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돌돌 흙으로 파여졌었던 부분들 돌돌 해가지고 작은 돌 이렇게 쌓고 이쪽은 이렇게 쌓지만
이쪽은 아직 안 됐어요. 미완성입니다. 오늘 상토 사다가 상토하고 저 펄라이트가 왜 이렇게 비싸요? 작년, 재작년에는 제가 100kg 짜리를 100리터 짜리인가? 큰 봉지 하나 8,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작년에 조금 더 비싸게 샀고요. 근데 올해는 사니까 25,000원이에요. 그래서 펄라이트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여기서 흙 배합을 해가지고요. 예, 저기도 물 빠짐이 잘 되게 흙을 좀 만들 거고 흙이 찰흙이 돼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도 자른 돌 갖다 깔면서 제가 모아놓은 돌이 있어요. 깔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또 저쪽 꽃밭이 다 완성되면 보여드리기도 하고요. 이 연못, 미니 연못 만드는 부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까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했네요. 연꽃이 좀 펴주면은 수련인 것 같아요. 오늘 또 잎이 하나가 이렇게 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폈어요. 살짝 펴나가고 있고 조금 더 크면 이 정도로 커지겠죠? 꽃도 좀 펴주고 하면 저 아이리스도 좀 피고 이 물칸나도 꽃 피고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때 가서 또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제 혼자 힘으로 만든 미니 연못이에요. 여러분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